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네, 드래곤 서론 쪽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더라?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. 링크가 추워 죽겠나 본데 먹을 게 없어요.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현재 위치에다가 코르그 표시해주고요. 아래쪽 했고 여기 일단 조망대에서 여기로 가볼게요. 원래 이렇게 가려다가 사당이 있어서 내려왔나? 가물가물한데 왜 여기로 왔지? 기억이 안 나네요. 지난번에 하늘 쪽에서 그냥 내려온 걸 수도 있겠네요. 그럴 확률이 좀 큰 것 같긴 한데. 자, 여기 찍어놨던 데인가? 안 찍어 놓은 것 같고,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있고,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, 이렇게 가서 가면 될 것 같아요. 링크가 추워서 죽으려고 하는데,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어차피 가야 되니까. 나만의 제도 쭉 하늘로 이동해서 지상으로 떨어지면 될 것 같네요. 체력이 계속 줄고 있죠. 좀 너무 높은가?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음식은 없고. 자, 일단 체력이 떨어졌으니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. 먹자마자 또 떨어지네요. 우선은 요거 타면은 지금 좋은데 스태미너래. 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. 자, 음식 좀 먹을게요.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떨어지면 안 돼. 뭔가 어딘가 도착한 것 같네요.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. 이제 추위에서 좀 벗어났고 미사일을 쏘는데 이거 이제 끄고 레메얼은 별로 소용이 없어서. 자, 요쪽 가서 요 아래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.
꽤 카이들이 많아. 그래도 조금 멀긴 하네요. 저 위에도 미사일이 있구나. 있죠? 크리티컬이 안 되는 거지. 뭔가 보네요.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은 울트라핸드가 힘을 못 써서 미사일 하나 붙였고요. 좀 위에 올려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오랜만에 제작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호버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뒤에 있는 에너지면 충분히 갈것 같긴 한데. 뒤에를 너무 대충 붙인 것 같은데. 붉은 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. 별론데. 탈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. 대충 두개 붙여주고. 요렇게. 균형이 안 맞아서 지금 조절 안 하면은 계속 옆으로 돌죠. 이때 안 좋은 점은 균형 못 잡으면은 아래로 떨어집니다. 근데 어차피 다 도착해서 괜찮을 것 같고요. 마야 니시의 사당 챌린지 받고 있고요. 수정 챌린지죠. 그냥 버리고. 자, 가챠 뽑기를 하러 왔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하늘섬에서 들렸던 곳에서 그 서핑을 하다가 거기 간것 같아요. 아까 위치를 잊고 있었네요. 4개. 뭐 물음표 없으니까 한 번만 뽑아도 될것 같고. 저기 가야 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타고 가도 될것 같아요.
뭐 감기만 하면 되니까. 그래도 여기 아이템이 있으면 버리기는 아까우니까. 한번. 어, 요정 있네? 요정 몇 마리나 있지? 아, 한 마리밖에 없구나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 있네요. 아, 한 마리 도망갔 건가 싶은데. 네 마리가 있었던 건가? 어, 아까 그 타조 때문에 한 마리가 도망갔나 봐요. 이러면 숙이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. 버섯도 하나 찍어주고, 반딧불 귀찮으니까 패스하고. 어, 황금사가 있다. 황금사가 또 따로 해주네. 어, 황금사가 하나 찍고, 사과 하나 짓고. 사과 몰라도 황금사과는 구하기가 좀 힘든 거라 해주고. 호버보드 어디 갔지? 저기 있다. 여기다 싣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안 떨어지려나? 무거워서 안 되네. 그럼 그냥 호버보드 타고. 어, 여기 해품의 곳이 있어서 먹고 갈게요. 아이고, 저기 또 걸렸어. 자, 사실 그냥 떨어져도 되는데.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. 어지럽겠다. 어, 어. 사당 저기 있었는데. 빙글빙글 떨어지다가 어디였는지 놓쳤어요. 이런. 이러면 또 비가 오지? 평원여우도 한 마리 식어주고. 이건 뭐야? 은매초구나. 은매초도 하나 찍어주고. 자, 도착했고요. 그러면 여기 핀 삭제하고 경험상
위에 쪽에 있었을 것 같은데, 등산은 지금 안될것 같고. 어디 있을까요? 왠지 저 코로 같은데 또. 역시나 코로보가 나타났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위에 쪽을 좀더 보고 아래로 내려갈게요. 아, 여기 있다. 찾았습니다. 영상 보고 하죠. 라우ル 殿、先ほど伝令が、ゲルド砂漠でも最後の村が攻め落とされたと。これ以上魔王軍の侵攻を防ぐことはできません。分かっている。元凶である魔王は私が止める。ラウル、もはや魔王は。そなた一人で止め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。しかし、そなたは一人ではない。ゲルド、ゴロン、ゾーラ、リトの族長にゼルダ。そしてもちろん、私もここにいる。皆に見せたいものがある。皆の力を私に貸してくれ。자, 영상 봤고요. 그러면은 저 별 찍어놓은데 같은 데인가? 같은데. 자, 근데 비가 와서 등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패스 할게요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넷,
다섯 개 찍었고 오른쪽에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까지 다섯 개. 자, 하단을 가야 되는데 대충 이 근처일 것 같은데 일단 포플러 고지 전망대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단 쪽을 보고 있어서 여기를 보고 있는데 참고로 여긴 한번 왔던 곳이라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안간대네요. 위치상으로는 하일리아 호를 못 건널 테니까 여기서 갈게요. 게드조니언 조망대에서 저로 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거든요. 저거까지 보면 다음 이벤트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순서는 주구 난방으로 와서 영상 순서는 좀 꼬이긴 했는데 올라가면 또 더워서 죽는 거 아닌가? 자, 이쪽 방향이고 여기까지 온 김에 요 앞에 가서 가도 될 것 같거든요. 어차피 방향도 저쪽이 되니까 물이 있는 걸 보니까 요정이 있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요정 있나요? 없네요. 요정 몇 마리야? 세 마리인데 없어?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데 요정이 이렇게 있으면 안 나오더라고요. 전에 야스모의 때는 꼬박꼬박 나오더니 차이가 뭐지? 뭐 굳이 이렇게 안 타고 왔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야? 아, 아직 한참 가야 되네요. 아, 저기구나. 지금 날개를 타고 활강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어느 정도 타면은 못 타서 호버보드가 더 날 수 있어요. 용인가? 아, 필로드를 보내네요.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사라질 준비.
실로 드래곤 볼이 좀 탐나긴 하는데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. 도착한 것 같으니까 뛰어내렸습니다. 자, 역시나 코르그가 메인에 있네요. 아래쪽을 좀 훑어보고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? 가파른 곳이라 가파르면 엉덩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지? 이번엔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동그라미 마크들 약간 편한 거는 페러셀 타고 이동할 수는 있어서 다만 등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아 비 오네요. 여긴 그냥 뛰어가도 되잖아. 어디에 있을까? 엉덩이가 왜 안 보이지? 여기 안 온 데가 맞는데. 정상에서 다시 뛰어내려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말고 또 있나? 자. 일단 요거 피는 삭제하고 점프 이런데 있으면 어디 덤나나 눈물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.
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.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됐네요. 지금 어차피 비가 와서 등산하면 미끄러질 거라 등산도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안 보이고 있어요. 쓰라고 로프 박테가 있죠. 헐. 도착은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난감하네요. 그림이 좀 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여깄다. 찾았습니다. 영상 보고 마무리 할게요. ゼルダか。 ラウル様、明日の魔王との決戦の前にお伝えしてお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。 この時代に来たきっかけは地下で眠っていた男でした。それで？遺跡により変貌したガノンドロフの姿を見た時、私は確信しました。地下で目覚めたのは彼だと。あの男はつり得なかった。私のいた時代まで生き延びていたのです。 残る全軍による決戦で魔王ガノンドロフを倒すことはできません。そしてラウル様。
それでも私はやらねばならぬ。あれは我がおごりにより生まれた。その過ちは償わねばならぬ。そして何よりも、私はハイラルの王だ。王は民を、国を守り育むのが務め。たとえこの命を賭してもな。ラウル様。もしもあの男を倒すこと、手を託そう。しかしそれは君がこの世界に現れなかった未来。今はここにいてくれる。ゼルダ、私は君がこの世界に来たことに意味があると思っているよ。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